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. 나 한국 노래를 지금 발라드를 열심히 들으면서 느끼는 게왜 북한 노래들은 이런 발라드가 없을까? 응? 북한에는 왜 이렇게 부르는 게 없을까? 아, 나 진짜 북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은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딱 틀었을 때와 한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해 줄거 아니야. 오이 노래 괜찮다. 오이 노래 괜찮은데 이러면서 막오잘 부른다 이렇게 할거 아니야. 근데 북한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잘 부르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도 모르더라고. 이런 발라드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가 없을까? 예를 들어서 눈에 거뭐 만약에 뭐 이제 태연이 부르는 만약에, 박효신이 부르는 거, 사랑 후에, 막 이런 노래들이란가? 뭐, 아니면은 뭐, 유리상자가 부르는 그 사랑해도 될까요인가? 아무튼 그런 노래들. 난 무슨 소리 지르면서 깨깨거리면서 막 이상한 거밖에 없어. 무슨 트로트 같은 후트다. 이건 트로트도 아니야. 이게 애매해, 표현하기가. 예를 들어서, 소주, 응급실, 막 이런 노래들. 거기도 드라마가 있잖아. 드라마 있는데 무슨, 아, 진짜 오그라드는 그 드라마에도 그런 노래들이 나오고, 김일성, 김정일 이름이 들어가고, 노래에 전부 다 들어가고, 내가 방금 말했던 그런 노래들을 부른 사람이 북한에 있잖아. 대박 날것 같은데. 한국까지 이어올 수 있잖아. 그러면 그 한국에서 그 노래 딱 틀잖아. 그럼 얼마나 좋아해줄 사람들이 많겠냐고. 그런 남자들,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남자들 다 썩히는 거 아니야. 여자든 남자든. 북한이랑 한국이랑 노래가 공감되는 노래가 없잖아. 하나도 없잖아.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노래가 북한 노래랑 비슷해요. 어떤 노래가 또 한국 노래랑 비슷해요. 이런 노래를 이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. 공감대가 없으니까, 공감되는 노래가 없으니까, 북한이랑 한국 노래 중에서. 한국 노래를 북한 사람들 중에서 못 들어본 사람들, 물론 CD 같은 걸 넘겨서 많이 들어보긴 하겠지만, 못 들어봤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얼마나 신기해할까. 나도 엄청 신기했었는데, 한국 노래 딱 처음 들었는데, 우와, 너무 좋다. 그래가지고 옛날 MP3 비싸가지고 막 갖고 다니면서 막 듣고 다니면서 막 동글동글한 거막 CD 넣는 것도 있었는데,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. CD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듣고 다니는 거.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막 이제 음악에 미쳐있어가지고, 너무 좋아했었어, 한국 음악을. 생각만 해도 신세계였다.